안녕하세요. 테레비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요거 태블릿 거치대, 엄청 짱짱한 거, 요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원래 소파에서 누워서 보려고 요런 걸 쓰고 있었는데, 이게 좀 쓰니까 이제 이 천이 좀 늘어났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푹 퍼집니다. 푹 퍼져가지고, 물론 이제 이쪽을 좀 꿰매서 이렇게 쓸 생각을 하고 있다가, 쿠팡에서 틈새 거치대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. 소파랑 벽 사이에 그 틈새 있죠? 거기에 이렇게 틈새에다가 끼워가지고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게 해주는 녀석이 있는데, 좀 관절에 휘말릭 하나도 없고, 뭐 그냥 그럭저럭 싼 맛에 쓰고 있습니다. 만족스럽지는 않은데, 원하는 자세에서, 원하는 각도로 볼 수는 있으니까 잘 쓰고 있어요. 잘 쓰고 있었는데, 슬로에서 요거를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. 제품은 무상으로 받았고요. 원고료 없고, 가이드라인도 없어요.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장단점,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은 100% 저의 솔직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. 그래서 뭐그점 참고해가지고 이 영상 봐주시면 좋겠어요.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이 녀석은 일단 이렇게 손쉽게 접었다 폈다 하는 녀석이 아닌 걸 알고 계시고, 그러면서 이걸 고정시킬 수 있는, 이 클램프를 물릴 수 있는, 튼튼하게 받아줄 수 있는 고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만한 물건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 정도로 되게 괜찮은 물건이다. 하지만 여기 좀 주의사항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장점이랑 단점이랑 섞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, 관절이 진짜 초강력이에요. 이 부분은 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힘주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. 근데 여기랑 여기는 엄청 힘듭니다. 그나마 얘는 좀 토크를 쉽게 걸수 있도록 이렇게 잡는 곳이라도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. 이렇게 하면은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는데, 이 부분은 여기가 짧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 토크를 제대로 걸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, 이렇게 가지고서는 잘안 돼. 와. 피는 것도, 힘을 많이 주면. 하여튼 뭐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데, 설치를 제대로 하고 나면은 부풀이고 펴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어디냐면, 여긴데 돌리는 거 있죠, 이거? 요 부분. 지금 이것도 이제 잡는 게 불편해가지고, 그런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꽤 쉽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. 여기는 쉽고, 여기랑 여기는 어렵고, 여기도 쉬워요. 요만한 두께. 49mm 정도 나오거든요.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고무가 덧대어져 있습니다. 관절이 초강력하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요거 설치하실 때, 뭐 나무더라도 좀 두꺼운 나무 책상이나 뭐 대리석 같은 것들은 충분히 버텨주는데, 좀 얇은 가구에다가 이거 붙여보겠다, 이거 물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. 그 부분은 이게 좀이 관절 조작할 때 힘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좀 가구가 뜯겨나갈 것 같은 위험이 있어요. 좀 조금 설치 시에 좀 굉장히 튼튼한 부분에다가 하지 않으시면은 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주의하셔야 되겠고, 그리고 약간 요 회전하는 요 부분 있죠? 360도로 회전하는 요 부분.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도 동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고 막 휘휘 돌아가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. 여기가 이제 태블릿이 없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쭉 펼쳐서 놓으면은 슥 쳐져요. 좀 보이시죠? 그죠? 그래서 이 시작 부분에 이 클램프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서 다는 거는 좀 비춥니다. 세워서 다시게 되면은 좀 활용성이 떨어질 겁니다. 물론 이거를 다쭉 펴지 않고 이걸 이제 접어서 좀 관절을 구부린 형태로 쓴다고 하면은 적정한 수준에서 버티기도 하고요. 참고로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태블릿은 11인치 아이패드 프로예요.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랑 요 관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. 힘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처짐을 고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을 매달고 수평으로 쭉 뻗어도 처지지 않습니다. 이 관절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없어요. 그죠? 뭐, 이렇게 풀고 조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, 기본적으로 그냥 강력하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데, 쭉 당기겠다라고 하면 관절이 펴지면서 당겨져야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책상이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일단 뭐, 튼튼한 거 하나로는 진짜 인정입니다. 그리고 이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이거를 뭐, 너무 세면 몇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약해지겠지.
왔다 갔다 접었다 폈다 좀몇번 하면은 좀 닳아가지고 좀 살짝 헐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이거 뭐 상세 페이지 가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, 1만 번 이상의 그 굽힘을 견디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.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, 이걸 제가 만 번이나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이 장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? 그거는 살짝 미지수입니다. 만 번까지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, 그거까지 테스트는 못했어요. 그리고 제가 이 관절을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10번 정도 크게 접었다 폈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, 여기에 발열이 생깁니다. 무슨 구조인지 모르겠지만, 왔다 뜨다다 싶은 정도의 발열이 생길 정도예요.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짱짱합니다. 관절을 접었다 폈다 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힘이 들지만, 이 관절을 접었다 폈다 하는 그 힘이 드는 것과는 별개로 이 관절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워요. 어디 뭐 삐그덕댄다거나 아니면 끼기기 하는 뭐 그런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게 없고, 정말 조용하게 움직입니다. 그리고 이각 관절이 좀 윤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저 밑에 요거 까봤는데 이 밑에도 보면은 이렇게 윤활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죠? 그래서 관절들에 보면 윤활이 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 되게 고급스럽게 부드럽게 쓱 움직이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요거 뜯었다고 말씀드렸는데, 제가 왜 뜯어봤냐면, 이거를 이제 쇼파 제그 틈새 거치대 그 허접한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요쪽 부분을 이제 뜯어본 거예요. 요거를 떼고 저그 기역자로 되어 있는 틈새에 꽂을 수 있는 판때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, 뭐 알루미늄 플레이트 같은 걸로 만들 수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요걸로 이 체결 방식이 뭔지 궁금해서 이 고무 요 패딩을 한번 벗겨봤는데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, 윤활유 같은 게 이제 좀막 나오더라고요, 그죠? 윤활유 같은 게 손에 묻어 나와서 까보니까 이제 윤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이거 뜯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관절이 너무 짱짱해 가지고 접었다 폈다를 해야 되는데, 뭐 쇼파에 손상이 올 수, 쇼파나 벽에 손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, 하다가 아 그래 괜히 하지 말자, 집 벽지 막 긁어먹고 그러면 아내한테 혼나고 그럴 거니까, 뭐 그런 이제 마개조 같은 건 하지 말자 라고 포기했습니다. 관절이 튼튼하다, 모션이 부드럽다, 소음이 없다, 생긴 게 고급스럽다, 그거 이외에 좀 기능적인 부분에서 괜찮아 보였던 게 뭐냐면, 저렇게 저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. 쟤네들은 접어 넣을 때, 그뭐왜 그렇게 설계가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, 접을 때이 부분이 뒤로 누우면서 접혀지게 됩니다. 반면에 얘는 그렇지 않아요. 접을 때 이게 꼭 뒤로 누워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그죠? 그래서 이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,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책상 맨 뒤편에다가 이거를 붙여놔도 접거나 펼때 뒤에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좀 좋아요. 접었을 때에도 이 뒤로 젖혀지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공간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. 요 부분은 제가 실수로 가동 범위를 벗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었더니 이쪽에 눌리면서 좀 살짝 휘었습니다. 내부에 이제 그 가동 범위를 제한해주는 하드 스탑은 없는 것 같아요. 요게, 저 말고 여러분들도 요거 조작하시다 보면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, 왜 그러냐면, 이게 이 방향으로 해도 힘들고, 이 방향으로 해도 힘들기 때문에, 어느 방향으로 해도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, 이게 관절의 가동 범위에 한계 도달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, 그래, 이건 원래 뻑뻑하지 하면서 이렇게 쭉 밀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요 좌우, 이 앞뒤를 제가 실수해가지고, 여러분들도 사용할 때, 그 부분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우리가 태블릿 거치대를 평소에는 접어두고 뭐 필요할 때마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태블릿을 거치하겠다 그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, 그렇게 쓰시기에 이 관절의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주 접었다 폈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작을 잘 못했어요. 아 그리고 태블릿뿐만이 아니라 폰도 확실하게 잘 물어주는데, 이쪽 볼헤드는 17mm 볼헤드여가지고 꼭 요거 말고 우리 맥세이프 같은 거 아니면 다른 본인이 원하시는 마운트를 여기에다가
17mm 규격만 맞다면 그걸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얘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이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이 관절의 가동 범위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누워서 태블릿을 보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할 때에는 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튼튼하게 받아줄 수 있는 구조물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는 뭐 진짜 튼튼하죠, 그죠? 진짜 튼튼하고 툭툭 쳤을 때 흔들림도 적고 관절이 지연져서 풀린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맥북보다 좀 진한 느낌이네. 맥북은 이런 색깔이고 얘는 이런 색깔이라 하여튼 뭐 어울리는 계열입니다.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외관상의 아름다움, 튼튼한 관절 설치했을 때 이 뒷면의 공간 효율을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이 제품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 받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튼튼해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. 거기에 설치를 했을 때 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태블릿을 시청할 수 있겠다.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텔레비 2